왔겠다 까르야. 안녕하십니까 스노프입니다. 모티베이션 영상 이런 거 좀 찍으려고 나왔는데 아 이제 해줄 수 있는 오오 연결됐어. 종원집합 종원집합 7번 교육생 감사합니다. 오 장난 아니야. 갑자기 이러니까 지금 오. 오. 아, 생각보다 이 내 스포티한 게 괜찮게 잘 어울리네. 작동법도 엄청 간단해. 작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작은 버튼이 아래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딱딱 누르면 얘가 켜져. 나중에 페어링을 할 때는 그냥 그걸 꾹 누르고 있으면 얘가 깜빡깜빡 거려.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이 나와. 이게 일단 좋은 점이 뭐냐면 나일론 프레임이어갖고 엄청 가벼워. 그래가지고 지금 한 시간 정도 달리기 이런 거 하는 거 촬영하고 계속 끼고 있었는데 이 콧잔등 아프거나 이제 귀 같은 거 아프잖아.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엄청 가벼워. 근데 또 웃긴 게 가벼운데 이게 덜렁덜렁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엄청 좋아. 그리고 여기 이게 스피커가 이게 밖에서 흘러내리는 거라서 이제 인이어가 아니고 귀에 끼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뭐 약간 자전거 같은 거 지나가 거나 아니면 뭐 막 강아지 어 뭐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를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사고 같은 거에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엄청 좋은 거 같아. 근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진짜 좋다. 이거 보스 역시. 내가 왜냐 보스를 진짜 좋아하거든. 어렸을 때부터 썼는데 와 진짜 좋다. 이거 신기하다. Let's go. 우와 신기해. 카메라 옵니까? 네 보고 있습니다. 어디서? 보이지도 않는데. 오 저기 있다. 와, 이렇게 낮게도 되는구나. 네. 우와 떠난다 또. 오늘 좀 멋있어 보여. 아 감사합니다. 아, 장비빨인. 아 역시 한국인은 장비빨이지. 지금 뭐 장비는 거의 프로야. 거의 뭐 내 촬영팀입니다. 촬영팀 두 명이야 지금. 네. 뭐 하면 될까요? 자 이제 다시 또 달리러 가주십시오. 아 또 달리러 가나요? 알겠습니다. 네. 아 한강 촬영 끝. 멋있게 나올 것 같아 느낌이. 박스 가서 이따가 또 우리 쌤이하고 쌤김이하고 이따 또 저녁에 밥 먹기로 해갖고 할 게 많아. 오늘 바쁜 날이야. 오늘 또 영상 편집도 오지게 해야 되고. 아, 바쁘다 바빠 멈출 수가 없어. 이 새끼. 야 잠깐 이거 좀 크다. 이거 어떻게 먹어봐. 쌀국수 3개 나 볶음밥 먹을게. 그러면은 쌀국수 2개, 볶음밥 2개, 야채볶음 하나, 야채볶음 2개. 아니 저기 형 하나만 먹어. 왜? 아 이게 질 거야? 아니 하나는 충분해. 야채볶음 없어도 돼, 그렇지? 그러면 쌀국수 2, 볶음밥 2, 야채 하나. 오케이 나 정했어. 둘 하나. 네가 볶음밥 하나 먹으면 되지. 안 되면 진다 가발보. 아, 어머나, 어머나, 아껴 딸이. 오케이. 잠시만요. 네, 안 기분 좋아. 안 되면 진다, 아가 말고. 아! 이겼다! 아, 뭐 잠깐 자고. 형, 뭐 잘 먹게. 잘 먹겠습니다.
좋습니다. 제 마음도 춥고 제 지갑도 춥고 오늘 이렇게 폭발이네. 여러분들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.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누가 와 있는지 알아요 여기? 야 왜 까불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우리 14번 교육생. 14번 교육생 샘. 샘 김입니다. 샘 김 안녕하세요. 자 샘이 여기 왜 왔냐면은 역도에 아주 그냥 빠져있더라고. 잘 가셔야지. 오늘은 샘하고 운동하고.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? 그거 아직 안 정했지. 피자 아니면은 스시 먹자 그래서 수시. 그럼 약간 국밥도 땡기? 뜨끈한 국밥? No! No. 국밥은 홍보하고 먹어야 돼. 국밥부 장관 있잖아. 국밥부 장관. 일단은 우리 샘이 잘 조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순간이 맞습니다. 예스. 너 준비됐어? 어,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.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. 가자. 형 잘 먹을게. 야. 야. 인생 길어. 어때? 맛있어? 에이, 근데 되게 언어가 나오네. 진짜 맛있어. 여기 내 맛집이야. 얻어먹어서 또 맛있어. 야. 그냥 먹어. 묻는 말이랑 대답해. 남자는 바위지. 인생 길어. 나 이제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. 난 아무렇지 않은데. 그래서 맨날 먹는 거만 먹어. 맛있는 거. 그러니까 최근에 형 이제 점점 월클 월클이 되는 거 아니야? 뭘 월클이야 월클이. 씨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형하고 이제 함부로 못 다니는 거야. 방금 밥 먹는데 여기 지금 이 식당에 딱 두 테이블 있었는데 그 한 테이블 남자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둘 알아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는 지몽이야. 진짜 너무 잘 먹었어. 인생은 길다. 가볼게 이제. 오케이. 아리오스. 가볼게요. 역시나 일단 뭐 프레임 템포 같은 경우는 써본 결과 굉장히 좋았어. 오디오 선글라스라는 거 자체를 내가 처음 써보는데 나 진짜 너무 진짜 신기하고 이게 생활 방수까지 돼갖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손 닦을 때 이게 물에 잠깐 이렇게 데였었는데 뭐 전문 용어가 있어요. 아무튼 뭐 그거 방수 그 레벨까지 된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내가 이거 할리트 할 때도 한번 써봤어. 근데 할리트 할 때도 써보는데 내비 얘기를 들으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주행풍도 잘 막히고 뭐 그런 점도 굉장히 좋았고. 어 수마 뭐해 오늘 영상 개재밌던데. 어 개꿀띠? 나 이따 잠깐만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. 이런 식으로 전화도 된다 이 말이지. 원래 좀 빠돌이야 내가. 진짜 보스 빠돌이고 뭐 지금 뭐 포터블 홈스피커 뭐 이어폰 헤드폰 지금 뭐 집에 쓰는 컴퓨터 스피커 뭐 그냥 다 보스야. 다 보스. 그 오디오 선글라스는 뭐 태어나서 처음 써봤는데 일단은 바깥 소리가 다 들리면서 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좋았어. 근데 이 보스가 이렇게 또 나한테 이런 기회를 또 주시니까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.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디오스. 좋은 집합?